2022년 2월 20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가장 위대한 초대, 가장 위대한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에는 초대에 응하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에는 위대한 준비와 약속이 있습니다. 위대한 약속을 기다리며 축복을 사모하며 약속의 성취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계시록 22장,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의 약속에 우리의 응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너희를 만나리라 라는 의지와 기다리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환영의 말은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는 응답하는 믿음과 굳건한 소망의 약속을 지켜내야 합니다. COVID-19 이후에 식당과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아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라는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이 홈리스 사역만 열심히 해오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생존에 감사함이 충만합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은 감사와 돌봄의 잔치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나누는 일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흩어져 떨어져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남에게 바이러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감을 두는 생활이 반복되어 습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대화의 단절은 심화되고 각자가 편리한 시간에 식사를 하다 보니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의 생활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식당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 저는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너무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음식은 시간을 맞추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섬김의 준비를 하는 자와 대접을 받는 자 사이에 식사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식탁에 초대하는 자와 초대받은 가족이나 교인이나 기관과 단체에서 초대받은 손님이나 공통점은 초대를 한 자와 초대를 받는 자는 음식 맛과 풍성함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의 품성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성을 다 아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위해 몸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과 만유를 소유하신 풍부함과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장 좋은 음식으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모자람이 없는 풍요로움으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부끄러워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를 갚을 돈이 없다고 초대를 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야릇한 냄새를 풍길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초대상에 앉을 수 있을까? 기분이 좋지 않은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초대에 응할 수 있을까? 내 처지가 기쁘게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까? 내 감정을 숨기고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런 모든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장 27절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종차별주의 없이 소셜 계층의 차별 없이 사회 지위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인류를 하나님 나라 잔치상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초대입니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들도 초대해 주시는 위대한 초대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 노력합시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음행의 지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와 같습니다. 물질의 탐심으로 탐색하는 자나 음행으로 남색하는 자나 음행으로 여색하는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미혹받지 않도록 모든 유혹을 물리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의 남편이 되십니다. 과거의 수치를 잊겠고 홀로 된 자의 치욕을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큰 긍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십니다. 넘치는 분노로 하나님은 잠시 숨어 계셔서 얼굴을 가리시지만 영원한 자비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구속자이십니다. 때로는 남편도 되어주시고 때로는 아내도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십니다. 그 잔치자리에는 확대도 없습니다. 억압도 없습니다. 남의 인격을 유린하는 일도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일도 없습니다. 남을 위협하는 일도 없습니다. 언어 폭력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공포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초대의 잔치 자리에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 위해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가장 좋은 음식을 사라. 돈 있는 자들이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배부르지 못하고 영양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술과 마약과 담배에 어딕션 되어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바로 알아들으면 바로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에 감사합시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시간입니다. 리펜트 리펜트 하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노트와 그림 붓을 가지고 What is repentance 하고 그림을 그리는 홈리스를 보았습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돌아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와 인식과 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행동을 고쳐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영원한 용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저는 영원한 용서가 없어 남을 정죄하고 저에게는 영원한 자비가 없어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허물을 없애주셨고 내 죄악을 사하셔서 도말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남을 정죄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올라 남을 판단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고의 짐, 슬픔의 짐, 마음의 상처의 짐, 죄악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불러주시고 좋은 음식과 꼭 필요한 양식으로 잔치자리를 배설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음식 초대를 받아 기쁨의 자리를 만들고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값비싼 음식을 먹고도 기쁨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좋은 음식을 먹은 후 신경성 복통을 일으켜 힘들었던 경험에서 우리를 영원한 긍휼로 영원한 용서로 영원한 은혜로 영원한 언약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새롭게 세워주시는 샘솟듯 하는 거룩한 피의 권세를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과 음료로 우리를 초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 잔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긍휼의 하나님, 인생살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죄가 나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다 용서하며 너그럽게 받아주는 화평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